예, 서울신문 오늘 2024년도 8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예, 트럼프 현대가 며느리 김 리디아 고에 장하다 무슨 인연이란 기사입니다.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 파리 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계 선수 리디아 고 뉴질랜드를 가장 인상적인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골프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 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리디아 고의 올림픽 골프 금메달 획득을 축하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나는 스코틀랜드의 트럼프 템버리 골프장에서 그녀를 만났다며 그녀는 골프를 칠 때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가장 인상적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하다 리디아라고 썼다. 리디아 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기 전인 2015년 스코틀랜드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서 열린 브리티시 여자 오픈 대회 때 그를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한국에서 태어난 리디 고는 4살 때 뉴질랜드로 건너가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 인근 기앙쿠르 르골프 나셔널 파 72에서 끝난 2024 파리 올림픽 골프 여자부 경기에서 최종 합계 10 언더파 278타로 우승했다. 10 언더파 278타로 우승했고, 2016년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 은메달,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리디오 고는 이번 대회 금메달 따내면서 올림픽 골프에서 금, 은, 동메달 모두 다 수집하는 기록을 세웠다. 우리 한국 여자 선수들이 골프에 강하죠. 2015년 고려대에 입학한 리디어 고는 2022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아들 정준하 씨와 결혼했다. 정 부회장이 대회장을 찾아 리디어 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정 부회장은 자신의 SNS에서 리디어 고 경기 현장 사진을 올리며 가족 중한 명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기를 펼쳤다며 자기 일에 이토록 진심이니 존경심을 가지고 따라다녔다고 적기도 했다. 리디아 고는 우승 후 인터뷰에서 오늘 남편은 대회장에 오지 못했다며 언니 고슬라 씨가 도와줘서 어제 오징어 볶음, 그저께 불고기 등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낼수 있었다고 금메달 원동력을 한국 음식으로 꼽기도 했다. 오늘 이 서울신문 2024년도 8월 10일자 기사 트럼프 현대가 며느리 김 리디아 고에 장하다 무슨 인연이라는 기사에 마감하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마감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이 저의 정치 코멘트를 동영상으로 보내고 있는데 업로드 하는 데는 우리 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Y 기업이 내 글을 방해치고 뭐 잡음을 넣고 말을 삭제해 버리고 이렇게 업로드 시킨데도 시간을 많이 걸리고 애를 먹이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방송처럼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은 오늘로 마감이고 내일부터는 나의 정치 코멘트는 라이브, 선가크로스 라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신문 2024년 8월 10일자 기사 트럼프 현대가 며느리 김 리디안 고의 장하다 무슨 인연이란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내일은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